We love India!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인도의 문화체험을 주제로 코리안 도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입니다. 채널을 만들기 전엔 인도의 음식과 영화 그리고 철학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인도에 대한 상당히 얕은 지식으로 채널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몇십만 명의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며 직접 인도도 방문하여 경험해본 결과 저의 인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제가 느꼈던 인도의 아름다움과 사랑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겨울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일어난 저희의 스토리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Hi, welcome to India. Thank you. 제가 느끼는 인도의 매력 중 하나를 뽑으라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비리야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This butter is so deep, right? 푼자비 발. 자, 이번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도의 푼자비 지방의 음식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고소한 맛의 양고기, 부드러운 치킨과 향신료가 곁들여진 카다이 치킨, 그리고 영양가 만점인 콩으로 만든 달커리.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 많이. 인도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파니푸리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파니푸리. 굴럽자몽. 기름에 튀긴 인도식 빵 안에 담긴 여러 향신료와 과일 야채들. 이 동그란 음식이 입에 들어가 터지는 쾌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 종류의 커리와 갖은 야채 절임 등이 넓은 접시를 가득 채우는 남인도식 달리 역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쟁반에 담긴 모든 음식을 제가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는데요. 이 음식은 인도의 스윗 빤이라는 음식인데요. 식 후 입가심을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못 먹는 음식이 없는 저이지만 스위트 빤은 살짝 힘들었습니다. 인도 여행의 마지막 날에 방문했던 아시아의 식당 중 45위라는 부카라는 저의 인도 음식에 대한 사랑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엔 인도의 대표적 랜드마크, 인도 건축 예술의 위대한 유산인 타지마할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소 안개가 낀 날씨라 아쉬움이 있었지만 날씨는 절대 타지마할과 인도의 아름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여기에 뒷내용은 조금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레드포트입니다. 붉은 요새,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웅장함을 선사하는 인도의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인도의 올드델리에서 먹은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잘레비의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뉴델리의 대표적 재래시장 중 하나인 델리핫 또한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인도의 상품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두르면 신기한 소리를 내는 인도의 악기 또한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손금 버는 거 좋아하시죠? 인도의 전문가한테 맞는 손금 있기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Girl would I marry? Immediately and high position. High position. 마지막엔 인도산 캐시미어 스카프를 저희 가족들 선물용으로 구입했습니다. So we are in MBS Mall.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쇼핑입니다. 대형 삼성 매장이 들어와 있는 것 또한 무척이나 놀라웠는데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인도의 옷들을 구경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인도의 대표 정복인 네루 자켓도 입어보았고요. 인도의 남성 예복인 질 좋은 실크로 만들어진 조드풀이 자켓 또한 입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입어보고 인도 의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네.
한국 사람이 보이기에도 멋있을걸? 너무나도 멋있죠? 영상 첫 부분에 입고 나온 옷들도 전부 와. 여기서 구입한 옷들이랍니다. That's good, actually. 야, 이거 진짜 지금 화려하다 진짜. 이번엔 MGF 쇼핑몰에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Oh, this smells very good. 셀카가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엔 조금 캐주얼한 괜찮은데? 인도산 블레이저를 보았습니다. 넌 블레이저가 잘 어울린다 확실히. 야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낫다. 이게 딱 한 거 느껴나는 게 그냥 훌륭한 옷감과 탁월한 괜찮은데? 특함을 자랑하는 인도산 블레이저. 여기서 두 벌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Korea? 2015년에 한국의 탑 아이돌 가수들이 인도 뭄바이의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에 방문하여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많은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4년 후 인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델리의 인디아 게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한국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한국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 볼까요? You are from Korea, right? Yeah, oh yeah, we're cool. So can we do some interview after? Namaste, namaste. So we are Korean YouTuber. And do you guys know Korea? Yes. Oh, could you tell us what you know about Korea? We know the capital city is very colorful and we love Korean dramas. Oh, do you know any Korean drama? Lie to Me. Lie to Me? Playful Kiss. Playful Kiss. Boys Over Flowers. Boys Over Flowers. Wow. And we are a great fan of Lee Min Ho. Lee Min Ho. How do we say thank you in Kore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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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Korea? Yeah, a little bit. Little bit? Yeah. 감사합니다. So, can you tell us what you know about Korea? Okay, actually, little bit Korean, Palipali. Palipali, yeah. 가자, 가자. Oh, do you work in Korean company? Or yeah. Oh, actually, last time working from Samsung also. Oh, you work with Samsung also. Yeah. Wow. Do you know any other Korean company? Yeah, Doosan also. Doosan, wow. Doosan, Samsung, POSCO, and LG. LG.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관심과 정보가 K-POP 등과 같은 대중문화의 확대로 인해 증폭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흥미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인도 사람들은 BTS를 알고 있고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어떤 멤버가 가장 인기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Do you guys know BTS? Yeah, I do. Do you know any song from BTS? Not today. Not today. Boy with Love. Boy with Love. Ah. With NC. Okay, so you know BTS,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So we are doing some survey on BTS. Yeah. I love them too. I love them. All of them. So do you know them? Yeah. I love them. Oh shit! I have a huge crush on V. Okay. I choose. And you, sir? What would you do? Jungkook. Oh yeah. Yeah, Jungkook. Oh, so you choose Jungkook. And Jungkook. Wow, so you choose Jungkook. Yeah. Thank you so much. Why?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지 못하였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BTS의 정국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타지마할에서 인도 사람들과 인도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도의 가장 대단한 것은 무엇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So what's one thing you like about India? We like the diversity. Oh, like food, culture,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Every place has its own criteria and everything is there. Everything. What is the best thing you think about India? If you may ask. Favorite part? The people. People, okay. The clothing and colors. Oh, you're in Surrey? Yes. In your opinion, what is the best thing about India? Well, since this is the second day, I would say the food, right? The food? Your opinion, what is the best thing about India? So, yeah, according to me, the best thing about India is you get to see such varied cultures, varied lifestyle, and the food, languages. There's so many you probably can't even get a count. So basically it's diversity. Extremely diverse, yes. Oh yes, you're feeling diverse. And all of that you get to see in just one particular country. And that's something really amazing. That's great. Thank you.
인도의 구독자들과 만난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추억 중 하나인데요. 제 생일 당일에 구독자분들과 만났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큼 인도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인도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Hi, my name is Denzi Albert and I'm from Mumbai. I'm a Korean-do subscriber. South Korea is one of my favorite place. But still, I used to think that Koreans might not have any interest towards India. And even I thought of they don't even know about India. But my thinking completely changed when I watched the videos of Korean Dost. Through this channel, I have learned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India. Even I have learned about Korea culture, food, clothes and places. And also about some unknown facts about India related to Korea. Hello guys, this is Pooja. The reason I like your channel is because your reaction for Indian culture is really honest. Namaste. This is Mayuri from Mumbai, India. The content of their channels is so unique and so interesting, so entertaining. Sometimes it brings a good smile on your face. And it seems like you know them for years. What I like most about the KD, they are so willing and open to learn more and more things about India. To be honest, so many things I came to know about Indian culture or Indian things from KD channel. Also at the same time, they are showing us the Korean culture as well. And it's so nice to know. Now I know the Chuseok celebration, Hangul Day. It feels like I have roamed around Seoul city with them. So it's very nice to know different culture through them. They are truly doing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Now, apart from Western cities, so many will choose Korea for their studies or for their careers. Namaste, my name is Mayuki De and I'm from Kolkata, India. As a BTS army, I was always highl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people. I came across Korean Dost YouTube channel during the official start of the channel on YouTube. After being with them for over a year, I can proudly say that Korean Dost is a great platform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As the 2,500-year-old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Korea grows older, the channel provides you with more and more information about both the countries and cultures. There is an under-construction bridge of friendship between India and Korea, and I hop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Korea grows better and better day by day. Thank you so much.